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선생님, 네. 오늘은 베이직 부분들 시간인데요. 네네. 양력 4월, 5월, 6월 2021년도 상반기 대박이 들어오는 나이와 생일달이거든요. 네. 선생님 오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요, 일 보니까는 다 네.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으시다고요? 다 좋아야 되는데, 그죠? 네. 지금 이게 뭐, 지금 꽃피고 세울 때가 가장 좋지 않아요. 그죠? 아, 여자들은, 그렇죠. 그 여자들이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게 좀 좋아서 그런가, 감독님. 네. 아, 내가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업되면 다 좋아 보여요. 그죠? 아, 맞아요, 선생님. 네. 네, 근데 아니, 돼지들, 또 유별스럽게 돼지띠 기운이나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야들 딱 봤을 때 27이 먼저 딱 들어와요. 그럼 내가 기운이 좀 좋으면 좋은 거 아니까.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 돼지띠들 봤을 때 27 언니아들 딱 보니까는 일단 또 성주가 딱 보이네. 그죠? 27살 딱 봤을 때는 일단 성주에다가 딱 좋은 기운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땐 좋으세요. 네. 근데 왜 좀 산만한 것 같아요? 아, 제가 어떨 때 한 번씩 보시는 분들 저보고 막 조금 산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요즘 그 한 번씩 그 제가 알레르기 요즘 좀 이제 꽃가루철이잖아. 그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눈따금이나 이런 게 조금 있고 저도 세월은 조금 오래 됐는데 제가 우리 동자 애기시로 3년을 이 점사를 봐요. 아. 네, 그때 정말 애기 목소리를 다 보고 이랬거든요. 네. 지금 제 동물이 좀 지키고 이런다고. 그러고 이제 저는 또 할머니가 이래 한 번씩 오시면 욕도 좀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욕도 아무렇게나 하진 않아요. 근데 요즘 네. 원래 우리 애기가 가면 뭐 욕하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애기가 이래 와서 한 번씩 제가 막 이렇게 좀 끌고 하는 게 좀 있죠. 그죠? 네. 그래 막 두리번거리고 저는 막 사탕도 한 개씩 막 먹고 막 해야 돼요. 이거 청파 한 번씩 가지고 놀고. 네. 그리고 요 뒤에 동자 원래 그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어디 갔다 깨먹었나 봐요. 없어졌어 지금도. 이게 동자 거 뭐 이렇게 좀 찾고 해야 되는데 네. 그 뭐가 좀 이래 없어요. 그죠? 당 떨어질 때 사탕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 한 번씩 조금 이해 좀 하시고 제가 뭐 꼭 산만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제가. 그래 오늘은 이제 우리 요 지금 그 우리 동자가 조금 왔는 것 같아. 그죠? 네. 동자가 조금 왔는 날은 제가 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 조금 산만하게 요리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조금만 좀 봐주시고 제 애기 목소리를 좀 내거나 이러면 좀 덜한데 제가 이제는 애기 목소리를 좀 내고 막 이러진 않아요. 또 저희 우리 공주가 자꾸 셈을 해가지고 네. 막 따라해요. 막 제가 애기 막 목소리 내면 어떨 때도 공주가 좀 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애기 목소리 안 내고 하니까 사실 어깨가 좀 아프거든요. 이런데 그 제가 이 애기 목소리를 좀 내고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여기를 막 당겨요. 일로 막 여기 올라가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산만해 보이는 거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선생님. 이해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돼지들 언니아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어디 갔지? 동자 방울도 어디 가고 없네. 동자 방울도 어디 갔지? 그치, 그 지금 뭐 찾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27살 언니아들은 결혼도 좀 해야 돼요 지금요. 네. 그 동자 와서 좀 가르쳐 주나 봐 오늘은요. 동자가 역시 똑똑해요. 원래 잘 안 오는데 오늘 그 아까 총 얘기하다가 지금 오게 됐어요 지금. 이 총을 보고 지금 왔는 거예요. 네. 제가 총을 안 꺼내는데 그래, 이거 좀 치울게요. 진짜 감독님, 요거 좀 가져오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좀 치워줬습니다. 이게 네. 있어갖고, 이거 안 돼요, 지금. 아, 아 잠깐만요. 이거 27살짜리 오빠야, 언니들은 띵가띵가 결혼도 지금 해야 되고요. 지금 결혼식장도 네. 지금 가야 된다, 가거든요. 오. 네, 그래갖고, 지금 결혼도 이거 좀 소식적으로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 다 결혼 좀 늦게 한다고 그러는데, 좀 이쁘고 좀 예쁘고 하실 때 좀 가셔야 좀 시집을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면사포도 좀 쓰고 좀 이래 좀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갖고 저 면사포도 좀 쓰고 이래 좀 예쁘게 좀 하셔야 되는데요. 하여튼 27세여 이 사람들은 원래 갈록이나 이런 거 준비 좀 하시면요. 네. 그 높은 데로 이래 올라가는 갈록 운문 지금 많이 열어서 이렇게 간다고 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갈록 운문 준비 좀 많이 하시면 되고 4월, 5월 달에는 그 외 해외 문도 막 열어서 외국으로도 이래 조금 막 가고 막 이런 문이 지금 활성화로 다 열린다고 자꾸 나오시는데요. 네. 이런 분들도 조금 조심 좀 하시고, 그래도 그 멀리 댕길 때 조심은 좀 하셔야 돼요. 조심은 좀 하셔야 되고. 그러고 우리 할배가 그랬는데요. 지금 약간의 구분이 조금 들렸어요, 지금요. 나쁜 기운들이 조금 좋게 이렇게. 됐대요, 그게. 아. 이, 원래 나빠야 되는 운기가요, 지금 이게 운기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요. 그래서
외국 길이 많이 열려져요. 외국 길이 많이 열어진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초반기에서 많이 좀 운기들이 많이 묶여져 있던 것들이요. 이게 많이 좀 막 풀어져요, 이제.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막 그 비행기도 막 날아다니고 이제 좀 이렇게 될 거예요. 좀 활성화가 조금 돼요, 이제 이거. 네. 네. 활성화가 조금씩 이렇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나 이래 있는 분들이 이제 외교 막 이런 게 조금 활달하게 이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 바빠진다고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층에서 이게 인재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발탁이 많이 된다고 해요, 지금. 그리고 39살 됐는 이 개생분들은요, 4월, 5월, 6월 달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네. 그 여기 언니 아들 그 술 먹고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거든요. 네. 술 먹고 많이 모임하는 거 이거 조심 많이 하시고, 회식하고 막 이런 거 많이 조심해야 돼, 알았죠? 그런 거 좀 조심 좀 하고. 그리고 아기 못 가지는 분들 아니면 아기 가지시는 분들 특별히 몸 조심하시고요. 아기 소식 많아요, 여기. 네, 이분들 아기 소식 좀 많아지고요. 그리고 여기도 막 이제 막 싸워서 막 헤어진다 막 이랬던 분들 있죠. 다시 뭐 이렇게 화해가 많이 되세요, 이분들요. 네.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4월 달에 말부터 지금 있잖아요. 4월 지금 후반기 운세로 해서 5월 달 6월 달에 운기가 이렇게 갑자기 조금 좋아지는 운기로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51세 분들요, 신혜생 분들, 이분들도, 계약 이동하시려고 해놨는 분들, 이분들, 아니면은 뭐 투자해놨는 분들요, 손재 나는 분들, 이분들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은. 근데 5월 달에는 조금 오르기는 오르는데 일시적인 거예요, 그죠? 이거 신중하라고 하셨어요. 네. 네, 이동 변동도 조금 신중하지만은, 투자해놨는 분들, 투자 투기, 이런 거 이동 변동하실 때 좀 신중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그리고 좀 저축해놨다고 한 번에 뻥 날아가는 거 이런 거 좀 조심 좀 하셔야 되고 63세 기해생 분들은 고집세예요 이분들요 고집세고 통풍 뭐 다리 아픈 거 이런 거 조심 많이 하셔야 되고 네 통풍 같은 거요 그리고 이거 목 안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뭐죠 이런 거 목 디스크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도 있는데요 즉 사고 현장 같은 데 이런 데 떨어지는 거 다칠 네. 수 있는 거 이런 거 조심 좀 하셔야 되고 네 이거 특별히 대박띠요 그 정혜성 엄마 아들은요, 여기도 뒤늦게 막 피어진다, 뭐 어디 간다, 막 아프다, 막 이거 갑자기 눕는다, 이런 거 올 수 있으니까 신경세약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할배 아들은 당뇨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네. 지병 같은 이런 거 조심 좀 하시고. 와. 네, 특히 대박띠요. 저는 27세 분들 대박띠예요. 아, 27세요? 네, 네. 여기도 뭐 3월생들, 7월생, 여기도 9월생들요. 9월생들. 여기에 9월생들은 완전 대박이 있는데요. 이거 눈먼돈 들어와요, 이거 눈먼돈. 아, 눈먼돈. 이거 완전 대박인데, 이거 눈먼돈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의 네. 뭐 상속적인 거라든지, 아니면은 여기는 투자 투기해갖고, 이게 한 방에 돈 들어오는 수, 이런 거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9월생들 대박이에요, 이거. 아. 을해생에서. 네. 27세 분들. 9월생 대박도 있고요. 갈록 쪽이나 뭐 승진 운기나 이런 거는요. 여기도 7월생 분들요, 5월생 분들, 요런 사람들, 승진 운문, 나라 갈록 운문에, 네. 예, 요런 운문 대박띠로 이렇게 지금 나와요. 그리고 개생 분들도 39이라도 저는 이게 꼭 나쁘다고 다 안 나오거든요. 9수에도 지금 급제수가 있어요. 갈록수, 이게 지금 뭐, 이 학교 운에서 이래 봤을 때 여기도 3월생 분들, 4월생 분들 있죠. 27세에도 4월생 분들 있어요. 네. 네, 그래, 여기도 4월생 분들요, 지금. 39세에는 특히 4월생 분들 많으세요. 좋다고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저 51세도 여기는요, 돼지띠 분들은 그래도 좀 좋게 나오는데. 좋게 해. 51세 11월달 분들 좋다고 나오세요, 여기요. 네. 네, 11월 분들 좋다고 나오시거든요. 근데 63세 분들은요, 여기 아빠야들 이거 저거 통풍이나 막 이런 거 있는 분들, 목 디스크 같은 거 있는 분들은 조심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특히 뭐 저거 8월생 분들하고요, 11월 달생들이나 4월생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이거 사고수 떨어지거나 이런 거 좀 조심 좀 하셔야 돼요, 이분들요. 네. 네, 그거 조심하시고 여기에 아까 75세 분들 제가 지병 같은 거 이런 것도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당뇨 막 이런 거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지병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 엄마분들 신경세약 조심하셔야 돼요. 급살수 네. 갑자기 급하게 아픈 거 엄마들 신경세약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네. 아야아야 이거 하는 거 혈압
혈압이죠. 혈압, 신경계, 계통 이런 조심 좀 하시라고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